31번이요, 사이트. 여기 데크 사이즈가 400인데 가로가 텐트가 400이에요. 그래서 진짜 간당간당하게 있는데 데크 팩을 잘 해봐야겠어요. 이쪽이랑 양쪽 가로가 너무 타이트해. 어쩔 수 없어. 제가 잘 해볼게요. 완전 타이트하게 됐어요. 반대쪽도. 이렇게. 휴. 여기 위에 루프 플라이를 안 씌워도 될 것 같은 날씨인데 오늘 날씨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 따뜻해요. 근데 이따가 저녁에
창문 안 닫고 밤하늘 투명하게 보고 싶어서 오늘은 루프 플라이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노을 지고 있어요, 벌써. 반은 단풍인데, 반은 단풍이 안 졌어요. 해가 드는 쪽만 단풍이 많이 진 것 같은데. 제 사이트가 제일 구석에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봐. 짠! 분명히 좀 전까지는 되게 움직여서 더웠는데 해 지는 거 보고 여기 지금 그늘 지니까 갑자기 코끝이 좀 시려요. 아, 코 시려워.
거 빌렸어요. 새로운 걸 알았어요. 우레탄창을 여기 앞쪽에 달려고 했는데 우레탄창 다는 지퍼가 한쪽밖에 없어요. 나는 양쪽 다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지퍼가 지금 뒤쪽으로 가 있어서 오늘은 뒤쪽에다가 우레탄창을 쳐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비가 와서 텐트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막 쳐가지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뒤쪽에 우레탄창을 달아주고 여기 앞쪽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집 청소를 하다가 이거 따봉 랜턴인가? 이소가스 아닌데 부탄가스 랜턴인데 아빠가 한 10년 전에 쓰던 거래요. 오! 근데 엄청 오래된 건데 써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심지를 태워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심지 태우는 걸 또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도전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빼고 싱크대 밑 구석에 아주 고이 있었어요. 심지도 딱 두 장 들어있는데 한 장으로 제발 성공할 수 있게. 구멍이 큰 쪽이 아래랬는데 두 개가 있는데 홈에 잘 맞게 꼈어요. 빨리 이거 성공하고 밥 먹고 싶어서 제발 한 번에 성공할 수 있기를. 모양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엄청 하얗게 되던데? 잘 탄 것 같은데 색깔이 원래 이런가? 되게 하얀색으로 봤는데 심지가 받았어요. 만들어진 것 같게. 완전 신기해. 오.
오. 오. 오, 너무 재밌어. 가스랜턴. 이제 밥을 먹을 건데, 오늘은 미니 화로 때 소고기를 구워 먹을 거라, 밥은 지금 매점 가서 데워왔어요. 근데 가스랜턴 원래 그 소리 나는 게 맞죠? 가스 소리? 근데 생각보다 엄청 밝고, 진짜. 또 사고 싶어. 다른 거 사고 싶어요. 일단 밥을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배가 또 너무 고파. 오, 엄청 센데? 불? 오, 뭐야. 하나 먹어볼까? 완전 맛있어. 고체 연료가 생각보다 세요. 화력이. 뜨거워. 아까비 너무 많이 했다. 고기 꺼내고 이제 버섯을 올려야 돼. 고체연료가 끝났나 봐요. 와사비. 추워. 창문 다 열어놨더니 찬 공기가 들어와서 추워요.
설거지를 하러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창문을 다 닫고 갔다 오면은 이제 공기가 따뜻해질 수 있게 창문을 다 닫고 가야겠어요. 여기 지금 제 자리가 31번 자리인데 이쪽 라인이 4개가 있는데 새로 생겼어요. 저번 자리도 좋았는데 이쪽 자리가 제일 끝자리라서 엄청 조용하고 여기가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기 막 다른 분들도 오셔서 구경하고 갔는데 여기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가셔서, 근데 저도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창문 닫고 설거지 하고 올게요. 어우 추워. 여기 너무 따뜻해요. 지금 여기 데워놓고 하길 잘했어. 밖에가 은근히 추워가지고 설거지하는데 따뜻한 물이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날씨가 차가우니까 콧물이 났는데 첫 번째 솔캠 왔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도 엄청 추웠었는데 난로도 못 켜고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났어요. 아 따뜻해. 따뜻하니까 너무 좋다. 이거 오랜만에 쓴다. 잠깐 나갔다 왔더니 또 추워요. 여기 안에가 최고야. 하진은 오늘 집에 있는데 여기는 애견 동반이 안 돼서 같이 못 왔어요. 약간 심심하기도 한데 엄청 여유롭고 또 나름 혼자만의 시간도 좋은 것 같아요. 어? 오랫동안 정말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빵이랑 핫초코를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포장돼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귀여워. 공지치 대우라는데 난 전자레인지 아니니까 여기다 데워야지. 익은 것 같아.
일단은 먹고 싶은 간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오늘은 날씨도 좋고 진짜 힐링이다. 힐링 캠핑이야. 이번 캠핑은 진짜 힐링하는 캠핑인 것 같아요. 좀 더 여유롭고 날씨도 많이 춥지 않아서 딱 좋고, 지금 야식도 먹어서 배도 어느 정도 부르고, 이제 그 맨하타임 안내가 나와서 씻고 정리하고 안에서 좀 더 영상 좀 보다가 자야겠어요. 여기가 엄청 조용해요, 지금. 맨 끝자리라서 그런지, 지금 제 라인에 있으신 분도 혼자 온 솔캠이라고 하셔서 엄청 조용해요. 그럼 저는 오늘은 이만 씻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잘게요. 안녕! 따뜻하게 잘 잤어요. 날씨 너무 좋다.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거 고래카레 가져왔어요. 저번에는 노란색 먹었었는데 오늘은 검정색 먹을 거고, 즉석밥이랑 같이 밑에 내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오려고요. 간편하게 함께 해결하고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밥은 데워왔는데, 이거 카레는 전자레인지 용기에 부어서 데워야 된다 그래서 이건 그냥 가지고 왔어요. 이 화로대 고체 연료 넣고 여기다가 데워가지고 먹으려고요. 따뜻하게 뒤집으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햇빛이 여기 너무 바로 들어가지고 눈이 부시다. 카레가 검정색인데
오징어 먹물이 들어간 카레라서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따뜻하겠다. 양파 플레이크 넣었더니도 맛있어요. 뜨거워. 검정색 카레. 아침으로 간단하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맨날 라면 먹었는데 라면 말고도 이렇게 밥 먹으니까 더 든든할 것 같아요. 너무 쫄아가지고 밑에 내려놨어요. 이거 어떻게 끄는 거지? 짐 다 정리하고 텐트만 철수하면 돼요.
이제 정리 다 하고 나머지 텐트랑 난로 짐만 실으면 돼요. 이번 캠핑도 가까운 곳에 와서 잘 쉬고 갑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힐링하다 갑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